안녕. 안녕, 나도 사랑해. 오늘은 깜짝 보이스 브이라이브입니다. 여러분, 한 200분 정도가 들어보시면 오늘의 보이스 브이앱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퀵띠. 사연도 봤나요? 네, 사연도 받는 타임이 있을 것입니다. How have you been, Sohee? Yes, how are you? 제가 요즘 해외 팬미팅을 하면서 영어가 좀 늘었어요. 영어로 쓰셔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언니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이미 기가 녹았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러브 프롬 아제르바이잔. I love you, 아제르바이잔. 살람. 아누, 언니 영어 담당할래요? 라고 하시는데요. 큰일 납니다. We love you, 언니. Thank you.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약간 ASMR 느낌으로다가 해보려고 좀더제 목소리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이죠. 살람 살람. 언니, why are you so cute? I born 태어날 때부터 귀엽습니다. Love from Brazil. Hi. 소희야, 공식 브이앱에 올라온 너의 영상 통화 영상에 정신을 못 차렸어. 제 사투리가 좀 괜찮았나요? 목소리가 맛있다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 김소희 월드컵 저도 봤습니다. 조만간 컨텐츠로 제가 해볼 생각이에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리프분들이랑 같이 김소희 월드컵을 할 생각입니다. 수빈, 수빈. 좋아하는 음료수는 전 콜라 좋아해요. 탄산음료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보이스 브이앱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시의 데이트 DJ 퀵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라디오에서 들려줄 얘기는요. 바로 동화책 읽기입니다. 제 마지막에 막간을 이용해서 사연도 받겠습니다. 오늘의 동화책을 제가 읽어주는 이유는요. 우리 이 팍팍한 사회생활. 팍팍한 맞나? 뻑뻑하고 팍팍하고 힘든 이 사회생활. 에찌든 우리의 마음을 동심으로 녹여주기 위해. 동심 파괴라니요. 저는 지금 동심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심으로 보내주기 위해 DJ 킥디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나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한 일이 많으시죠? 그럼 오늘 7시에 데이트 킥디와 함께 동심의 세계로 빠지면서 힐링을 같이 해봅시다. 자, 지금 제 앞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동화책이 있는데요. 우리 리프 분들이 제목을 보시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동화책을 읽어드릴게요. 목소리만 들어도 웃긴데요. 누구십니까? 저는 진지합니다. 웃음 참기 소희 지금 뭐 하냐고요? 아,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이거를 녹음을 하셔서 자기 전에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버 원. 줄을 서시오. 넘버 투. 할아버지, 밥 먹어. 넘버 쓰리.
어처구니의 보물찾기 넘버 4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넘버 5 우리 아빠가 최고야 넘버 5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보고 끌리는 번호에 한 표를 투표해주세요. 자, 한국인은 보물찾기를 좋아하니까 3번이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동화 말고 김소희 어린 시절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 어린 시절 얘기하면은 하루를 지새야 해요, 여러분. 자,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자, 5번도 있고요. 웃음찾기 브이앱 아닙니다. 자, 3번이 많은데요. 다들 보물찾기를 하고 싶은가요? 4번도 있고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안 되는데. 컨셉이 약간 좀 이런 컨셉인데. 자, 이어폰을 가장 크게 하고 들어주세요. 4번이랑 목소리 느끼함 누구세요? 여보세요? 자, 3번이 맞나요? 자, 3번이랑 4번, 아,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요. 3번이랑 4번 중에 골라주세요. 소희 갑자기 왜 책 읽어주는 소희가 된 거냐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일상에서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 많으시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동심에 빠지게 만들고 힐링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7시의 데이트 퀵디가 등장했습니다. 자, 솔직히 지금 어색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이 성우였어요. 자, 이 VM 누가 허락한 건가? 자,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빨리 해주십시오. 3번, 4번, 1번은 한 사람만 1번이었던 것 같은데 고니치와 이츠모 오우엔 시테마스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자, 4번, 4번, 3번. 자, 4번이 하나, 둘, 셋, 넷. 4번이 팥죽 할머니의 호랭이, 3번이 어처구니의 보물찾기였거든요. 자, 그럼 3번과 4번 다시 팥죽 할머니의 호랑이와 어처구니의 보물찾기 골라주세요. 1번은 뭐였냐면요. 줄을 서시오. 2번은 할아버지 밥 먹어! 이거였어요. 이 VL 기획한 사람 벽 보고 서 있으라고 하시네요. 제가 기획했습니다. 3번, 4번 둘 다 들려달라고요? 그럼 일단은 보물부터 찾아봅시다. 자, 제목. 어처구니의 보물 찾기. 정희경 글. 극단 영 그림자 극.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책에 이 숭례문의 이 뭐라 하죠? 숭례문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의 자랑이죠. 숨소리 좀 빼라고요. 은자동화 금자동화 시작하겠습니다. 은자 아니 너무 우리 리프분들이 제 목소리에 대한 지금 의견이 많아서 좀 자 그렇다면 원래 저로 할까요? 알겠어요. 너무 지금 의견이 많아서 원래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은자동화 금자동화 천지건곤 1월동화 만첩산중 보옥동화 창해바다 진주동화. 여러분 지금 이 책 고른 거 후회하죠?
은을 주면 너를 살까? 금을 주면 너를 살까? 아침나절 오이 붙듯 저녁나절 가지 붙듯 어서 어서 자라거라 도실도실 자라거라. 보름달이 두둥실 뜨고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우는 깊고 깊은 밤 어처구니들이 깨어났어. 어디 장난칠 것 없나? 손행자가 가장 먼저 깨어나 까불댔지. 아에이오우, 너무 추워서 입이 딱 얼어붙었어. 이구룡이 이를 딱딱 부딪히며 말했어. 입이 얼어붙은 놈이 잘 도나 불대네. 저팔계가 지붕 위로 쿵 뛰어내렸어. 대당사부랑 사화상도 뒤이어 깨어났지. 너무 빠르다고요? 어처구니들은 장난이 아주 심했어. 누구 마법이 센지 내기 한번 할까? 그럼 입바람부터. 이구룡이 입바람을 훅훅 불었어. 입냄새. 이번에는 내 물 마법 맛 좀 봐라. 사화상이 쏴쏴 물 마법을 부렸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손행자, 네 차례야. 불마법은 함부로 쓰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자신 없어서 그렇지? 이구룡은 두 입을 나불나불 손행자를 놀려댔어. 화가 난 손행자가 가만 있겠어? 그럼 어디 맛 좀 봐라. 화르륵화르륵 불마법을 부렸지. 네, 동화 맞습니다. 그런데 저팔계가 코를 벌름 내며 탄냄새가 난다는 거야. 대당사부가 불난 곳을 찾아냈어. 이런, 큰일 났구나. 숭례문에 불이 붙었어. 하늘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번개가 번쩍, 천둥이 크렁 쳤지. 번개 그물이여, 말썽꾸러기들을 잡아올려라. 번개 그물은 단번에 어처구니들을 잡아왔어. 니놈들이 지은 죄를 알렸다. 억울하옵니다. 숭례문을 태운 건 손행자라고요. 네가 시켜서 그런 거잖아. 이구룡과 손행자는 서로 죄를 떠밀었어. 우르르 쾅쾅. 하늘임금이 한 번 더 노했어. 그러자 대당사부가 나섰지. 하늘임금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너를 봐서 용서해 주겠다. 대신 숙제가 있다. 숙제는 바로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잠깐만, 댓글 뭔데? 숙제는 바로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을 하나씩 찾아오는 거였어. 어처구니들은 보물을 찾으러 전국 방방 곳곳을 휘젓고 다녔지. 보물 찾았다! 장난꾸러기 이구룡이 신나서 소리쳤어. 입이 두 개인 이구룡답게 다보탑과 석가탑을 나란히 찾아냈네. 나도 보물 찾았다! 손재주 좋은 손행자는 손으로 빚은 상감정자를 찾아냈지. 사화상은 아직도 보물을 못 찾았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 단박에 쑥 물마법을 부렸지. 물마법으로 무궁화가 활짝 피어났어. 사화상은 아름다운 무궁화를 보물로 챙겼지. 근데 저팔계는 어디 갔을까? 누가 돼지 아니랄까 봐 저팔계가 우물거리며 나타났어. 나는 먹다가 보물을 찾았지. 저팔계는 쫄깃쫄깃 맛난 떡을 보물로 얻었어. 먹다가 찾은 거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은 거지. 대당사부는 어떤 보물을 찾을까? 난 우주를 담은 보물을 찾았어. 네모 속에 동그라미, 그 속에 우주가 담겨있지. 대당사부가 찾은 보물은 바로 태극기였어. 다들 태극기를 보고 멋지다며 박수를 쳤지.
여러분, 저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 유물들을 제가 지금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켰구나. 너희를 다시 숭례문 지붕으로 돌려보내겠다. 하늘 임금은 보물을 찾아온 어처구니들이 기특했어. 숭례문은 불타 사라졌는걸요? 너희의 정성을 봐서 내가 다시 주겠노라. 하늘 임금은 불에 탄 숭례문을 새로 지어주었어. 너희들은 숭례문을 다시 지키도록 하라. 또한 우리나라 곳곳에 보물을 지키는 일도 맡아야 한다. 어처구니들은 하늘의 임금의 명을 받아 숭례문 처마 위에 가지런히 앉았어. 하늘 임금의 햇살을 받아 어처구니들은 단단한 인형이 되었어. 지금도 꿈쩍 않고 숭례문 처마에 앉아서 우리나라 보물을 지키고 있대.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의 보물찾기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내 동화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다 나와, 다 나와! 선생님 언제 끝나나니? 지금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 지금 세 번째 팥죽 할머니와 호랭이 읽어야 되는데 다들 싫으신가요? 국문학 전공해도 이해 못할 것 같다고요? 뭐 때문이지? 그렇죠. 의미 있는 역사 동화는 재밌죠. 동화에서 막걸리 냄새나요. 그래서 교훈이 뭐냐고요? 교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이제 유적 이 문화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이런 거죠. 언니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소설 들려주는 그거 녹음해봐요. 저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ASMR도 너무 하고 싶고. 네, 저 리프라고 남자친구 있습니다. 교훈이요. 우리나라 유물을 사랑하자. 니코니코니. 아, 이게 뭔가 했네.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자. 아제르바이잔 러브 유 네이처. I love you 아제르바이잔. 독후감 쓰기 짱 어려운 동화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팥죽 할머니 호랑이를 골랐는데 이거 말고 제가 진짜 독후감 쓰기 쉬운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다들 이제 이 각박한 사회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되게 보고 싶으시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되게 보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또 효도를 하기 위해 제가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는 동화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읽고 다들 이 브이앱이 끝나면 아빠에게 전화 한 통씩 해보는 거 어떠세요? 오케이,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날 좋아한다고. 오늘 날씨 상쾌. 이런 날씨엔 역시 포카리 스웨트.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브이앱이 끝나면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아버님께 전화 한 통씩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동화책은 좀 이제 난해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령대를 설정해주세요. 한 살부터, 한 살은 심했고, 다섯 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자, 나이를 설정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살 안 됩니다. 29살 안 되고요. 7살, 19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가능합니다. 네. 2학년, 7살. 나이 설정하기 무섭대. 오! 오! 언뚝 아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어를 못해서.
온투가파를 제가 또 인도네시아 곡을 커버를 했었지요. 또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중2 컨셉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듣는 중2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19살 안 돼요. 아까 전에 7살 많았던 것 같은데. 저 지금 채팅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지금 보이스 브이앱이라 해서 책만 보고 있고 그럴 줄 알았죠. 지금 댓글 하나하나 지금 다 보여요. 나 지금 다 읽을 수 있어 이거. 13살 6학년 초등학교 4학년까지라니까요. 7살 같은 26살. 그거는 일단 7살을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살. 자, 7살. 지금 빙의했어요, 여러분. 제목. 제목.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앤서니 브라운들 최윤정 옮김.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 커다랗고 험상궂은 늑대도 안 무서워한다. 우리 아빠는 달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 빨랫줄 위로 걸어다닐 수도 있다. 물론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아빠는 거인들이랑 레슬링도 할 수 있고 운동회 날 다른 아빠들이랑 달리기 시합을 해도 문제없이 이긴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라이브 꺼달래요. 잠깐만 리플. 나 지금 댓글 다 보고 있다니까. 아 진짜. 우리 아빠는 말만큼이나 많이 먹고 물고기만큼이나 헤엄을 잘 친다. 고릴라만큼이나 힘이 세고 하마만큼이나 네 기분이 좋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집채만큼이나 몸집이 크면서도 고민형만큼이나 부드럽다. 우리 아빠는 부엉이처럼 똑똑하기도 하고 빗자루처럼 바보 같기도 하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춤도 멋지게 추고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른다. 축구는 또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나를 얼마나 웃겨주는지 모른다. 나는 우리 아빠가 정말 좋다. 왜 그런지 알아? 감동이야.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끝났네.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무슨 댓글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주. 지금 아빠가 나를 사랑한대잖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 7살 애기의 이 동심, 우리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바쁘고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 이 부모님의 감사함을 좀 잊고 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준 김에 전화를 한 통 꼭 해서
오랜만에 잘 지내시는지 대화도 나누고 또 홍삼 한 박스 선물해 드리고 알겠죠? 네? 이렇게 아빠가 왜 이렇게 다 종류가 많은 거예요? 트랜스포머도 있고 눈물 타임인가요? 이거는 생각하기 다르죠. 제가 읽은 게 슬픈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재밌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 부모님이 더 건강하신 다행이네요. 저희 아버지는 홍삼이 체질에 안 맞으십니다. 인삼이나 뭐 비타민이나 마리나 고마워. 저도 만약에 마동석님이랑 같이 영화 찍는 날이 오면 너무 좋겠네요. 저도 파파존스 피자 먹고 싶어요. 홍삼 사면 소희 누나한테 드리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홍삼 너무 좋아합니다. 프로듀스 101에서 너를 기억하면 정말 울고 싶어. 감사합니다. 너무 저도 그림 추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요즘에 팬미팅 때 저희 해외 팬미팅 할 때 릴레이 댄스 하거든요. 그때 제가 같은 곳에서를 옛날을 추억하면서 추고 있는데 제가 그 같은 곳에서 출 때 어떤 한 리프께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끔 울컥울컥 하는데 우리 리프도 그때를 떠올리니까 이제 눈물이 복받쳤나 봐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팬미팅도 얼른 하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리프들한테. 진짜? 다이소에서? 헐, 대박. 한국 팬미팅도 할 수 있습니다. 뷰티 크리스탈, 땡큐. 누나 오늘 암흑동화 계속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어쨌든 오늘 이 보이스비앱을 킨 목적은 동화를 읽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안 좋은 관계로 여기서 동화 읽기를 접겠습니다. 빠른 의견 수용. 너무 괜찮죠? 이게 바로 퀵디.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빠른 처리. 퀵소이 퀵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컨텐츠는 또 여러분들이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사연. 네. 7시에 데이트 DJ 퀵디 사연 읽기 가겠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진짜 소희가 너무 좋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제가 들어줄 수 있으니까 어떤 질문이든 마구 올려주세요. 자, 네이처에 최근에 입덕해서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거. 어떤 노래를 원하시죠? 네, 짤막하게 한 소절. 그만 준비해도 되냐고요? 왜요? 나 리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통화하는 것 같잖아요. 자, 사연 처음. 킥소이가 너무 좋은데 이 일을 어쩌죠? 제가 너무 좋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자, 요즘 너무 추운데 따숩게 입고 댕기시나요? 제가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안에 한 겹, 두 겹, 세 겹 다 입고. 시나몬님 하루 못 봐서 우울해요. 하루? 하루? 하루 보고 싶으세요? 저도 하루 보고 싶네요. 자, 저희 언니가 곧 결혼해서 분가를 하는데 언니랑 헤어지기 싫어요. 어떡하죠? 진짜 그 마음 알죠. 제가 딱 이제 20살 때까지 부모님이랑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몇 살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생 저희는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없단 말이죠. 제 한 여자, 한 사람으로 인생으로서 인생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나만의 인생, 부모님이 솔직히 제 인생을 가족이지만 다 책임져줄 수는 없단 말이죠. 혼자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시작이 좀 빨랐든 좀 느리든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언니를 위해서라도 이제 혼자서 이제 내 인생을 지켜나가야 한다, 내 인생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언니도 언니 인생이 있으니까 언니를 아쉽지만 잘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이! 아,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얘기했던 메밀비빔면 어디 가야 볼 수 있냐고요? 너 우리 집 앞에는 있던데?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요즘 많잖아요. 퀵배송 뭔지 알죠? 거기서 메밀비면을 시켜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첫사랑이 결혼한대요. 기분이 이상한데 어떡하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거짓말 같은데요? 퀵한 퀵소이님, 정말 맞나요? 첫사랑이 결혼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누나, 저는 팬카페에 올려도 되나요? 어떤걸요? 그쵸, 인생은 다양하게 살아야 됩니다. 메밀비빔면이 쿠팡에서 32개 묶으로만 판다고요? 아, 이거 조금 애매하네. 그 32개를 다 드시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면은 묶음으로 일단 사시고 하나를 드시고 별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NCH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역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죠. 소희 누나는 언제부터 내복 입는 날씨인가요? 내복은 사실 엄청 추울 때 아니면은 잘 안 입긴 하죠. 왜냐면은 갑갑하잖아요. 한 11월 말부터 입기 시작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요즘 이상한 브이라이브를 해요. 그것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상한 브이앱을 해도 조금 더 이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소희 요즘 왜 이렇게 막내들보다 귀여워진 겼죠? 이건 사연이 아니라 질문이 맞네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애들이랑 막내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막내처럼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애들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랑 이제 이렇게 같은, 모르겠다 나도. 막내들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내복은 핑크, 꽃무늬는 옵션. 소희 눈치 빠름. 저는 다 빨라요. 알죠? 사연 보내도 안 믿으면서래. 와우, your voice is so sweet. Thank you. 자, 사연 편지 쓸 때 말해도 되나요? 아, 네네. 네, 팬카페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게 좀 더 저한테 직접 이렇게 목소리로 좋은 고민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업은 나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지만 언니 덕분에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리프들이 나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추언니의 하트 어택. 잠깐만요. 우리 처음 봤던 날 조용 우리 처음 봤던 날 조용했던 내 맘속 유난히 나 떨리는 유난히 빨라지던 무 다가간 모습에 숨어있던 날 만나게 돼
점점 더 두근대는 맘. 잠깐만요. 점점 더 두근대는 맘. 전부 다 줄게 take my heart. 아, 네네네. 저 달리기가 어렸을 때 빨랐는데, 지금은 사실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달리기는 저희 멤버들이 빨라요. 아, 또 아육대에서 2등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 요즘 너무 잠이 부족해서 큰일이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저도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부족해서. 아, 그러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비타민을 꼭꼭 챙겨 드시고, 어쨌든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잠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바쁘고 또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 속에서 잠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잠이 좀 부족해서 힘들더라도 소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마감하는 게 어떠실지. 아, 그리고 비타민을 꼭 챙겨 드세요. 이게 옛날에는 어른들이 엄마 아빠나 뭐 비타민을 제발 챙겨 먹어라. 근데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챙겨 먹으면 좋은 건 알겠지만 너무 귀찮고 굳이 먹어야 되나라고 느꼈는데, 진짜 내가 바쁘고 잠이 부족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고 나니까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가 느껴야 돼요.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챙겨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꼭꼭 챙겨 드세요. 소위 생각 못할 정도로 바쁘면 어쩌죠? 아, 그건 안 되는데. 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장님을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리프 힘들게 하지 마. 왜 내 생각도 못하게 일을 많이 시켜? 이렇게 해요, 제가. 혼자 살면서 아프면 서러움. 맞아요. 진짜 혼자 살면서 아플 때, 가족이 옆에 없을 때, 친구가 옆에 없을 때 제일 서럽죠. 근데 그것도 다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김소희 월드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돼요, 월드컵. 알겠죠? 소희가 찾아오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요? 왜요? 제가 사장님한테 가서 말하면 든든하지 않나요? 네이처는 이쁜 것만 봐야 돼서 팬미팅 신청란에 사진을 못 올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리프들은 다 예쁘고 다 잘생겼어요. 알겠죠? 우리 눈에는 다 예뻐요. 'Can you be my friend?' Yes! Of course! Hi, Indonesia Leaf. Hi. 자, 아까 전에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가 갑자기 무서워졌는데 어떡하죠? 그러지 마! 놀리지 마! 빈말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친구가 과제 알려달라고 전화해요. 그렇다면 지금 소희 언니랑 데이트 중이니까 데이트 끝나고 알려준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아, 뭐야? Can you feel my heartbeat? 아, 무슨 영어인 줄 알았더니 노래 가사 아니에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맏언니로서 멤버들이 잘 지켜줬으면 하는 규칙. 저는요, 딱히 그런 건 없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큰일이에요. 선샤인이 더 언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살짝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연습도 하고 있고 막 팬미팅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잠이 막 엄청 부족하거나 지금 그런 생활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부른 언뚜가파 기억합니다. 사키나 왓다시모 알러뷰. 루 뽀뽀 금지 같은 것도 없나요? 사실 제가 겉으로만 이렇게 왜 그래 하지만 좋아요. 루야, 난 좋아. 내 맘 알지? 맞아. 근데 저 진짜 어렸을 때 7살 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니다 까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 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그땐 제가 다 큰 줄 알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철이 들었지? 이렇게 세상을 다 알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전 유독 제가 너무 성숙하다고 느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성숙하면 어른이 돼서는 어떡하나 진짜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루 지금 뽀뽀하려고 립밤 바르고 회사로 오고 있대. 멤버들과 가고 싶은 곳, 저는 부산이요. 부산 무조건 진짜. 저희 집도 같이 가고 싶고 저희 집 근처에 되게 그 예쁜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딘지 말해줄 순 없어요. 하지만 거기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쵸, 저도 유치원 때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제가 남자는 철들지 않는다, 나이만 들 뿐. 다행히도 어른이 된 소희는 귀여워졌어. 헷. 중2병이 빨리 왔대. 최근 멤버들한테 들었던 소위 잠고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저도 약간 눈을 뜨고 자는 것 같더라고요. 썸네일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비밀. 부산 사람 특징. 부산 오면 코스 요리 대접해준다고.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은 약간 우리 동네에 온 걸 환영해. 진짜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자랑스러우니까 부산이. 여기도 소개해주고 싶고 저기도 소개해주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산에는 돼지국밥이랑 밀면이 되게 유명하고 맛있어요. 근데 서울에도 사실 돼지국밥이랑 밀면 파는 곳이 간혹 있지만 잘 없잖아요. 간혹 있지만 근데 그 부산 특유의 그 맛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꼭 먹여주고 싶은 거야. 너네가 서울에서 먹는 것도 당연히 너무 맛있지만 부산에서 먹는 거는 그 부산의 향기도 있고 그 부산에서 먹어야 진짜 맛있어 이런 거를 꼭 한번 나는 어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멤버들도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부산에는 해운대 말고 뭐가 있냐니요. 엄청 많죠. 제2의 도시 부산. 해운대도 있고 광안리도 있고 송정도 있고 뭐 너무 많죠. 어머나. 저 숫자는 뭐지? 동래, 구포. 오, 부산을 잘 아시나 봐요. 오늘도 뱀을 데리고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누야? 아, 그쵸. 비프. 이거 이름 비프 맞나? 비프 맞아요, 이거 읽는 거? BIFF. 거리도 가야죠. 이제 고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남포동도 유명하죠. 씨앗오떡. 그쵸, 소이도 있고. 네, 사실 라면 월드컵 할 때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나는 지금 이 보이스브이앱을 킨 게 약간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우리를 동심으로 보내줄 그런 목적이었는데 어쩌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지. 그 리프들이랑 이렇게 고민도 얘기하고 댓글도 읽어주고 소통하니까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근데 제 얼굴 보고 싶죠? 네롱!
그 비프가 그거잖아요. 부산, 어? 인터내셔널 필름. 지금 리프들 이미 다 동심으로 가 있음. 확실해요? 지금 이 동심으로 갔는데 나를 이렇게 놀린단 말이야? 암흑동화 읽어주는 거보다 이게 100배 좀. 오케이. 오케이. 안드로메다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닙니다. 필름 다음엔 뭐냐고요? 필름 다음에요? 하, 내가 또 이걸 모를까봐요. 부산 사람인데. 부산, 어?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오케이? 잠깐만, 원래 아이들이 놀리는데 진심이라고요? 그럼 나 진심으로 놀리는 거라고요, 지금? 너무하네. 나는 진짜 리프들을 일부러 나 놀리려고 거짓말 장난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나 놀리는 거라고? 너무하네. 동심 말고 등심이 더 좋다고요? 저도요. 등심 사랑합니다. 네이버 검색 안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화면 안 보인다고 검색했겠어요, 제가? 아닙니다. 저 쇠고기 등심도 좋아합니다. 무대에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 무대에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 창피했던 순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안무를 완벽하게 숙지를 못한 상태로 무대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안무를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은 있었지. 막 신발이 날아가거나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동심을 찾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점점점 하다고요? 왜 그러시죠? 아니 잠깐만요. 근데 내가 아까 애기처럼 7살로 돌아가서 읽어주기도 했는데 그것도 성이 안 찬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게 동심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저는 모든 연령대가 다 성대모사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얘기를 해주시면 그 연령대에 맞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갈게요. 애기였음? 애교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애기였어요. 애교가 아니고. 생후 3개월 성대모사.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진짜 할 수 있는데, 귀 괜찮겠어요? 이 또 끌 거잖아요. 또 놀리고. 안 그래요? 70살 소위 필요함, 134세 할아버지. 다 가능해요. 근데 난 할 수 있는데 리프들이 이제 귀가 문제지. 자, 그러면은 갓난아기 목소리 한번 해볼게요. 소리 줄일 시간 달래. 아, 진짜. 김소희의 볼륨을 낮춰요. 아, 이거 다음 콘텐츠 제목으로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7시의 데이트. 김소희의 볼륨을 낮춰요. 사투리가 오늘 유난히 심하다고요? 저는 사투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사투리가 나왔나요? 오늘 V앱 다시 보기 볼 용기 있는 거죠. 아, 다시 보긴 봐야 하는데 살짝 저도 고민이 됩니다. 김소희의 볼륨을 꺼줘요, 네. 아, 이게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심야에 찾아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월요일이고 오늘이 퇴근 시간에 소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힐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심야보다는 퇴근 시간을 선택했죠. 아, 오늘 상사가 너무 나를 괴롭게 했어. 오늘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도 뭐라 했어. 너무 힘든데? 아, 이제 집에 가는데 이어폰을 딱 듣고 서희 목소리를 듣는 거지. 얼마나 힐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찾아왔죠. 아, 1000% 예상한다고? 이불킥? 아니에요. 저는 제 목소리를 사랑합니다. 지하철에서 보는데 사람들이 웃는다니요. 지금 화면이 나오지도 않는데. 내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웃어요? 소희 말랐어요. 건강하게 밥도 잘 챙겨 먹고 하는 거 맞죠? 아, 네네. 저 요즘에 엄청 잘 먹고 있어요. 진짜. 안녕 님이 솔직히 소희 목소리 들으면 힐링 인정 하트. 고마워. 심야에 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7시에 하는 게 나을지도. 목소리 이렇게 귀여운 건 인정. 좋아하는 리플들도 많네. 토끼 사랑해. 와, 가위 눌릴 것 같은 데는 심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저희가 어느새 50분을 달렸네요. 7시에 데이트 퀵디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상황상 7시가 될 수도 있고 8시가 될 수도 있고 10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상 바뀝니다.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요. 또 저와 함께 어떤 멤버가 불시에 불쑥 나타나서 저와 함께 데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스비앱을 할지 모르니까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핸드폰 붙들고 있으시고 V앱 알람이 딱 울렸다 하면은 아니다 V앱 알람이 딱 울렸다 근데 컨텐츠가 퀵디의 컨텐츠다 그렇다면 이제 그날은 바로 힐링받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소희야 고마워. 보이스앱 해줘서 같이 소통해서 행복했어.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 신박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ASMR은 어떠신가요? 저는 ASMR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데요. 그래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찾아오게 되면 이어폰을 꼭 챙겨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아니다. 인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7시에 데이트 DJ 퀵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나나나나나 나 좋아.